In cultural context that require polite formulas rather than honest words, language may lose almost all its communicative function, and here food often takes over the role. Okay, 그래서 어떤 뭐 문화적인 상황, 컨텍스트란 말이 요새 많이 나오네요. 네, 컨텍스트, 어떤 맥락 이런 뜻인데요. 상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화적 상황, 맥락, 어떤 that require polite formulas. 어떤 공손한 뭐 어떤 뭐그 포뮬러 하면은 뭐 포멀 이런 단어 알죠? 포멀 포멀 포멀하면 공식적인 정식적인 뭐 공손한 뭐 이런 뜻이죠. 좀 격식 있는 그러니까 포뮬러의 단어 뜻을 찾아보면 뭐 수학 공식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그뭐 품위 있는 어떤 형식적인 문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공손한 포뮬러가 필요한 상황, 뭐라기보다는 honest word, 솔직한 말보다는 어떤 공손한 어떤 아주 뭐 격식 있는 이런 말이 필요한 그러한 cultural context에서는 language may lose almost all its communicative function. 언어가 거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적인 기능을 뭐 해버릴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And here, in this situation이죠. In this situation, in this cultural context. 이러한 상황에서는, language 대신에, 누가? food가 자주 그 역할, 뭐, the role은 communicative function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의사소통적인 역할을 음식이 대신하게 된다. 뭐, 희한한 상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는 B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뭐 아까 격식 있는 격조 높은 자리에서는 뭐 말보다는 음식이 커뮤니케이티브 펑션을 대신한다는 얘기 했으니까 이제 포멀이란 단어 나오네요. Informal dinners around the world. It is not usually appropriate to send the important social message verbally. 오케이. 뭐 가주어,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오케이, 전 세계 어떤 아주 뭐 격식 있는 만찬 자리에서 포멀한 또 포멀의 반대말 인포멀이죠. 포멀한 디너에서 그래서 보통 적절하지 않다, 임프로퍼하다, 인어프로프리에이트하다, 적절치가 않다. 뭐 하는 거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중요한 말이라고 하면 되죠. 중요한 말을 verbally 구두로 말로 send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부적절하다. Words are bland and carefully chosen. 그래서 어떤 언어가 아주 뭐, 그, 뭐, bland 하고,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약간 뭐, 그, 부드럽고, gently 하고, carefully 하게 chosen 선택된다. 언어가 아주 신중하게 선택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은 뭐, A가 좋겠죠. 그렇죠? More information about the actual social interactions is going. 표시 좀 할까요? 아이고. 오케이. Going on the dinner is 이렇게 되네요. Is transmitted by food choice and distribution. 그래서 more information 뭐 누가 전달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 언어가 전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is transmitted, 전달된다, by food choice and distribution. 음식의 선택과, 그리고 어떤 분배로, 음식이 어떤 더 많은 어떤 more information, information을 뭐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네요. 더 많은 정보인데, 뭐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인 어떤, 뭐 여기 transaction, 거래인데, 뭐 사회적인 교류, interaction,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죠, 지금. interaction. 어떤 실질적인 사회적인 교류 뭐 하고 있는 그 만찬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찬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인터랙션에 대한 정보가 뭐 오고 가는 어떤 이런 말이 더 많은 정보가 is transmitted, transferred 전달된다 음식의 선택과 분배에 의해서 그래서 the most valued guest가 often gets 가장 VIP죠. VIP가 most important 한 게스트가 받게 된다. The choicest portion 가장 뭐 선택된 부분을 and so on down and so on 기타 등등이죠. 기타 등등 아래로 급이 내려가게 된다.
짜증나네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바로 닭다리를 밸류드 게스트가 받게 된다는 얘기죠. 닭다리 뜯고 있단 말이죠. 밸류드 게스트가 초이시스트 포션을 받게 되고 뭐 나머지 모가지 뜯고 있는 사람 있고 뭐 퍽퍽한 가슴살 먹는 사람 있고 뭐덜 밸류드한 사람 그렇다는 얘기죠. Okay, other aspects of the ritual may communicate even more. Okay, 그래서 그 the ritual은 여기서 얘기한 게뭐 디너와 같은 이거 포멀한 식사 자리 그런 걸 얘기하는 ritual에 대해서 뭐 의식, 뭐 제례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식사 자리의 다른 측면들이 대의죠. They may communicate. 뭐할수 있다? 다른 측면들이 그뭐 리추얼의 의식의 다른 측면들이 even more 훨씬 더 많이 어떤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음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Everyone carefully observes it.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거는 이제 watch is의 뜻이죠. 관찰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observes 한다. 뭐 이게 준수하다, 따르다는 뜻도 있지만 관찰하다는 뜻도 있죠. 먼저 관찰하다는 뜻으로 여러분들 먼저 만나죠.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오케이. 간접 의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이 계속 나오고 가요. 계속 나오고 계속. 마지막에 이제 병렬 구조 마지막에 올라왔죠. 뭐 A, B, C, D, E, or F. 아따 많이도 병렬시켜놨네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하는데 Who sits next to the host? 그래서 주인 옆에 누가 앉는지 Who sits at the host table? 누가 주인 테이블에 앉는지 Who is the first one to be greeted? 인사를 이게 은사하는 게 아니고 인사 받는 거니까 이제 to 부정사 수동형 들여놨죠. 뭐 인사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군지, who is served first, 누가 음식을 가장 먼저 제공받는지, who gets the best piece of the meat, 누가 고기 가장 좋은 뭐 닭다리 받는지, 또는 who is urged to have seconds, 뭐 be urged to, be forced to, 뭐 이렇게 강권 받는 거죠. 강하게 권유 받는 거죠. be forced to. 그 식으로 왜안 쓰죠? be forced to have. 그래서 누가 뭐한 그릇 더 줘, 한 그릇 더 have 먹기를 좀, 강하게 권유받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된다. 오케이, 여기 뭐 어휘 파트는 내가 아직 뭐 클래스 카드에 못 만든 것 같은데 뭐 선생님이 일단 수업부터 먼저 올리고 단어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게. 시간이 너무 없네요. 오케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케이.